그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거요. 적이 없어 봐. 이럴 일이 없잖아. 근본을 우리가 고쳐야지. 나한테 미워한 사람 죽여버리고, 적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그 생각마저도 없어야 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종교는 그러지? 원수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한 게 낫고, 사랑해야 할 원수가 없어야 돼. 어떤 게 나아? 원수를 매정해 놓고 사랑하는 게 좋아? 원수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좋아? 우리 불법은 그거예요. 원수 자체를 그냥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도 안 일어나게 하잔 말이에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죽은 송장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요. 내무일물이요. 외무소굴하고 조주스님께서 한마디 하더니 이번에는 망망우주 불모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양변을 다 살리는 거예요. 쌍짝상조 차조동지 중도사상으로. 이 선지식은 일구에 다 갖춰져 있지만 하도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차별지로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수를 아예 맞지도 말고 같은 민족끼리 요새 저 뭐 말 안 들은다고 이렇게 죽이고 그래 안 좋잖아. 힘 있다고 해서 막 힘 없는 사람 죽이면 좋든 게 안 좋든 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고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돼가지고 모두가 다 동체대비심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려줘야지. 죽여놓으니까 그 부모까지, 참 국민까지 아프지 않아요? 에? 그거 봐도 괴롭지 않아요? 얼마나 본인을 어리석어서 그래. 그게 뭐지? 참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야. 분한 생각, 귀에서 맨날 좋은 소리 듣고 소임배 들을수록 이제 참지 못하고 막 맨날 남한테 베풀고 이렇게 그래야 할 텐데 받기만 좋아하고 단 것만 좋아하고 쓴 것은 먹지 않고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요새는 꾸짖어 주면 고발해 불더라고. 그래서 공자 말씀에 도우선자는 시효적이요 도우학자는 시효사이다. 나를 나쁘다 하면 나의 스승이고 나를 착하다 하면 원수라고. 근데 나를 착하다고 해가지고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착하다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꾸지람 하면 내가 나를 깨우쳐주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안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자든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불자들은 늘 이 십신과 십주를 실천에 옮기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서서 이제 우리가 깨쳐야 된다. 그라. 근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크게 얘기해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나 자신이다. 여기에는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도 내 자신이지. 이제 이것도 깊이 들어가는 끝이 없어. 그럼 어떤 것이 나냐? 이 소아인 내가 있고 대아인 내가 있어. 소아인 나만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대아인 나도 나.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럼 가장 쉬운 것은 뭐예요?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쉬운 것, 가장 소중한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나다. 대아하고 소하고 떠나서 우선 나다는 건 틀림없죠. 그다음 가장 쉬운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은 뭐고? 빨리 대답해요. 지금 침묵만 어디 조수님 보고 답하지 않으니까 뭐 안 하나. 가장 쉬운 게 뭐요? 에? 아, 이렇게 많이 뭐한데도 대답하는 사람 없으니? 안 먹고 쉬우는 거, 그게 쉬울 것 같아? 어? 가장 쉬운 거. 그냥 가장 어려운 것은? 나요. 쉬운 것도 나요. 어려운 것도 나라. 어째서 내가 어렵냐? 깨치기 어렵고, 내 마음 자제하기 어렵고, 어렵지? 참기도 어렵고. 가장 쉬운 거, 깨치기도 이보다도 쉬운 게 없고. 에? 참기도 이렇게 참기 쉬우고. 한 생각 내키는 거예요. 베풀기 쉬우고. 이 습관이야. 늘 줘봤어요. 주면 재미가 있다니까.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것으로 재미로 알아.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들리는 것은 내 소리라고 했잖아요. 에?
가소, 기우자여 기우 갱매르구나. 가이 우습다 소탄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차는구나. 지금 우리가 딱 닫아버려 그렇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전부 내 모습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거라. 이 생각을 하게 따라 달리는 거라. 안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내 생명도 소중하다면 다른 이의 생명도 소중한 거 아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남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쁜 일 하면 그 과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가서도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단 말이요. 남편한테도 좋은 말하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말하고 이게 말부터 순화가 돼야 돼요. 에? 그럼 어떤 말이 좋느냐? 말 안 하는 게 최고죠. 이것 꼭 명심하세요. 말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게 한번 경험해보고 알 거예요. 좋은 말도 잘하면 잔소리를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면 나는 지구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데 잔소리 한다고 이래버려. 아니 부처님께서 이 법문하는데 제자들이 저 노장 또 잔소리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족 방편이야. 그 큰 뜻에서 지금 그래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던 말도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사상산하고 이 팔정도를 사실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에 이 10행을 하면서 내가 할까 싶어요. 이번에 어떻게 한가 보자 그러고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와버리고 또 무슨 좀 일이 없으면 안 오고 그러니 어떤 일이라도 내가 이 법회는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야 돼. 그래서 차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는데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시간이 벌써 한 40분 지났구만. 근데 사상산만 할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했는데 이 아상이라는 게 뭐냐? 이 아상은 그 자기 알고 있는 상식 밖에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책에는 보면은 그냥 너무 알아듣기 어렵게 해놓고 또 엉터리를 해놔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사전에도 엉터리를 해놨고 그렇게 그냥 아상은 뭐냐 나라는 상, 인상은 사람이란 상, 중생이란 상, 오래 산다는 상 이렇게 해놓으니 근처도 안 가게 얘기해놨단 말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마 여러분 수준이면 알아들을 거예요. 이 사상산에 우리가 집착하지 마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상은 뭐 등시 아상이냐? 아상에 집착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아상을 갖지 마라 한거든. 전오식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육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의식을 뺀 오식을 나라고 대부분 이 지구에 산 사람 막 99.9%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까 가장 소중한 것도 나요, 가장 어려운 것도 나요, 가장 쉬운 것도 나라겠는데 너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 몸뚱아리를 나라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이, 비, 설, 신 이거 전 오식이거든. 이걸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힐질 아니여. 이것은 내가 아니여. 그럼 내가 아니고 뭐냐? 고깃덩어리고 송장이란 말이에요. 송장. 여기에서 의식이 없으면 이거는 송장이요. 육식의 의식이 빠져봐요. 그건 암적인 모습만 얼마 안 가면 그냥 가버린다. 인정해요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나지만은 이 육체적인 나의 정신이 떠나면 그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송장이고 시체고 그냥 아무짝에 걸음도 안 쓴다니까 사람은. 전오식을 나라고 생각하면은 생로병사에 끄달린단 말이요. 이 몸뚱아리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뭐 눈썹도 뭐 조금 더 길인 사람 빼는 사람 머리가 없다고 또 머리 길 사람 가과이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코가 나지만 또 높일라게 쌓고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 부모가 준 거 그대로 잠 자리는 하고 공부는 하지. 이놈 집착해봐. 고통스럽냐 안 맞냐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걸 아상이라고 그래. 그 다음 인상은 의식을 합쳐야 사람이라고 그래. 이 의식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송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에다가 의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라고 그래. 살았다고 하고.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 의식이 모자리면 칠푼이지만은 그래도 의식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언제나 백히면 제정신이고. 근데 이 인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요. 이걸 육식이라고 그래. 육식을 갖춰야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집착하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아? 누가 조금만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그냥 귀로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입으로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코로는 좋은 냄새 맡으려고 몸은 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맨날 이 수조실종 육근에 끄달려서 지금 살아오지 않나 말이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으라 그라. 이 몸뚱아리는 옷과 같고 집과 같아. 에? 그러면 중생상이란 뭐냐? 칠식을 중생상이라고 그래. 칠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멸식을 칠식이라고도 하고 팔식도 아니고 육식 아니고 중간식이라고도 어디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생이란 뭐 보고 중생이라 하느냐? 무엇을 중생이라 합니까? 칠식은 기멸식이요. 기멸이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1찰나에 900생 한답니다. 900번이나 바꿔져. 여러분 이 잠깐 이렇게 목 닥치고 있다든가 죽비치고 아까 뭐 한 2, 3분 동안 있을 동안에 온갖 망상이 다 떠오를 거예요. 법문 듣는 이 순간에도 잡된 생각한다니까. 소위 매드릴수록 생각이 복잡합니다. 염기연멸이 위지생사다. 생각 한 생각 이러면 살고 한 생각 없으면 죽음이요. 1찰나에 900번이나 죽었다 살았다 한답니다. 중생은. 그것이 바로 중생이요. 뭐 코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중생이 아니라 얼굴 보고 중생이라 가네요. 에? 생각이 복잡한 것일수록 안 좋다 그 말이요. 생각이 복잡하니 좋던 게 안 좋던 게. 안 좋지? 좋은 생각, 괴로운 생각은 더더구나 말할 거 없고 좋은 생각마저도 없애봐요. 이게 무심도라고 그래. 이제 알겠죠? 이게 칠식을 중생상이라 한다. 기멸식. 생각이 자주 일어날수록 안 좋은 거라. 근데 팔식은 제팔 아래아식이라고도 하고 근본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수자상이요. 근데 숫자는 목숨 숫자 쓰는 이유가 있구만. 뭐 오래 산다는 상이 아니고 근본식이라고 돼. 이 목숨 떨어지면 죽었다고 생각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놈들은 생명 그거 딱 떨어지면 죽었다 그러고 울고불고 해. 그러지 마라 그 말이요. 내 뭔 우주가 전부 내 모습이고 생명은 영원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기 쉬워요, 안 좋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또 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해도 안 좋다니까. 이 법문만 잠깐 듣고 그냥 집에 갈 거 아니라 집에서 소중한 게 없다. 그래서 수유 반지하면 승각정곡이라 잠깐만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 맨날 나무장단에 춤춰왔잖아. 맨날 나무 좋은 일 하고 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게 하고 남편 잘 되게 하고 아내 잘 되게 하고 내 생각 없이 다 가버렸다. 뒤에는 남는 거 하나도 없구만. 고통만 남지.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다 잊어버리고 돌이켜보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잠깐만이라도 한번 여기서 참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철야 정진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예. 자, 허리 쭉 펴고 걱정도 근심도 다 놓아버리고 입 다물고 혀는 천장에다 약간 올려 붙이고 잡된 생각이 나오면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관세음보살 푸른 이름은 무엇인고 진정한 의미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갈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자기 스스로를 잘못된 건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니냐 그라. 어제 그제로 제가 기억됩니다만 대만의 유명한 종교학 교수가 왔어요. 와가지고
도노 돈수, 도노 점수에서 물어요. 그 양반이 유명한, 오늘 우리 교수님한테 물으니까 아주 인문계 대만에서도 유명한 대학이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화음학을 전공한 교수요. 근데 거기서도 이게 도노 돈수, 도노 점수에 아주 궁금한 모양이라. 그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해서 그럼 물어보라겠지. 도노 돈수가 옳습니까? 도노 점수가 옳습니까? 이 공부가 여간되기 전 사람은 그 말 자체도 모르구만. 에? 도노라 하는 것은 뭘로 깨친단 말이거든? 뭘로 깨치면 더 닦을 것이 없다는 것이 도노 돈수고, 도노 점수는 이직도노나 사비돈재다. 이치는 내가 뭘로 다 깨치지만 실질은 내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요. 마음으로는 다 깨치지만은 지들 안 되기 때문에 무수이수라 닦은 법 없이 닦은다 그 말이요. 그 주장이라. 그래서 우리 보조스님께서는 도노 점수를 주장했고, 우리 성철스님께서는 도노 돈수를 주장했다. 모두 이래 하지만 실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도노 돈수를 주장했습니다. 육조스님이 도노 돈수만 주장한 게 아니라 부처님 내용 보니까 부처님께서 도노 돈수를 주장한 건데 중생들이 도노 돈수를 잘 안 믿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비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 도노 점수라고 하면 모두 그냥 이치에 맞고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지만 이 부처님께서는 도노 돈수를 주장한 거라. 근데 사실은 도노 돈수 나한테 묻기를 도노 돈수가 옳습니까? 도노 점수가 옳습니까? 그래서 도노 돈수라기도 옳지 않고 도노 점수라기도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어째서 그러냐고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오. 도노 돈수라기도 옳고 도노 점수라기도 옳다. 눈빛이 번쩍 하더니 벌써 알아듣겠다는 거요. 근데 그 한 번 더 물어야 되거든? 근데 이미 알았다고 한 사람한테 또 물으러 갈 수 없잖아. 그래,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사족을 붙여, 내가 한마디, 다시 한번 물어봐라겠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분별이 떨어진 입장에서는 도노 돈수가 맞고, 분별이 떨어지지 않는 입장에 도노 점수가 맞느니라니까. 얼마나 그 좋아하는 모습이 지금 떠오르고 막. 아무쪼록, 우리가 이 외도들이라도 얼른 깨칩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일체 공부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공부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